자, 지금부터는 선형과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선형 방정식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라면 AX는 B 꼴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든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일반적으로 행렬로 쓸 수가 있고 X는 벡터로 쓸 수가 있죠. B는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 나오는 LU 팩토라이제이션으로 여러분이 이런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죠. 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백 서브스티튜션 이런 방법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근데 LU 팩토라이제이션이 이 선형 방정식을 푸는 가장 그 스탠다드한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트릭스 인버전을 할수 있다면 그것도 물론 LU 팩토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하겠지만 매트릭스 인버전을 할 수가 있다면 뭐 아주 작은 매트릭스는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매트릭스 인버스를 B에다 곱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겐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람다 i가 되겠죠? B 부분이. 그 아이겐 프로블럼, 즉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는 선형 대수에서 나왔던 그 QR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그 numpy 와 scipy에 임플리먼트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걸 어떻게 불러서 쓸 수가 있는가 그걸 공부를 해볼 거고, 특별히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중에 이 리니어 솔버를 사용하는 방법, 매트릭스 인버전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 scipy와 numpy에 임플리먼트 되어 있는 그 리니어 알제브라 그 알고리즘들은 상당히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블라스하고 LAPACK이라는 그 서브 프로그램들로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걸 꺼내 쓸 수가 있지만 밑단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텔 같은 경우 CPU에 맞게 MK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쓸 테고 그것도 이제 파이썬에 붙일 수가 있고요. 등등 해서 상당히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 실제 이걸 파이썬이나 뭐 numpy 그 어레이 같은 걸로 짠건 아니에요. numpy하고 파이썬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주로 하죠. 블라스는 그 벡터 연산들, 그 다음에 벡터 매트릭스 연산들, 그리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LAPACK은 블라스를 기반으로 리니어 솔버도 있고 아이겐 솔버도 있고 뭐 싱글 어벨루 디컴포지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의 집합체입니다. 자, 리니어 솔버를 numpy에서 어떻게 꺼내 쓰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 레이팩에 GESV 루틴을 불러오는 거고요. numpy는 이 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프레시전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싱글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S고 뭐 더블 프레시전 같으면 D고 그 다음에 싱글 프레시전 컴플렉스면 C고 그 다음에 더블 프레시전 컴플렉스면 C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파이썬 레벨에서는 그냥 요렇게 간단히 쓰면 됩니다. NP 밑에 리니어 알제브라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 밑에 솔브라는 펑션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AX는 B 타입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A 행렬이랑 B 벡터 또는 행렬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풀어서 나옵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은 뭐 굉장히 쉬운 이그젬플이죠. 2x2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엘리먼트 2개짜리 벡터고, 그 다음 B도 엘리먼트 2개짜리 벡터예요. 그래서 A를 그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2x2. 3, 1, 1, 2죠. 그리고 B는 9, 8이고, X는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이고요. 그래서 numpy 밑에 linear algebra 밑에 solve라는 function을 쓰면 바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따라서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numpy 말고 scipy는 조금 더 그 복잡한 알고리즘들 더 넓은 범위 알고리즘들이 그 모여 있는 건데 scientific computing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은 리니어 솔버가 있어요. 근데 numpy는 그 별다른 옵션이 없는데 이 scipy는 조금 옵션을 더 넣어가지고 약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예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scipy는 여러분이 이 링크를 따라가면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A하고 B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scipy도 역시 그 밑에 linear algebra 그 sub-package가 있고 그 밑에 solve function이 있습니다. A하고 B, matrix A하고 그 다음에 vector B 또는 matrix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의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타입이라는 거는 A의 생김새를 말하는 거죠. 뭐 모른다 그러면 general이라고 두면 돼요. gen. 그리고 A가 symmetric matrix다 그러면 SIM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A가 complex고 Hermitian이다 그러면 Hermitian, HER을 써주면 되고 이게 만약에 positive definite다 positive definite라는 거는 모든 eigenvalue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false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 LayPack 알고리즘들을 불러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본 그 예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scipy로 바꿔가지고 이 A의 옵션을 assume A 옵션을 바꿔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gen으로 하고 만약 이걸 문제를 symmetric하게 만든다면 symmetric을 쓸 수가 있겠죠. 앞에 문제는 아니었지만 앞에 문제 symmetric이군요. 그래서 symmetric 루틴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볼 것은 matrix inversion인데 linear equation을 그 matrix inversion을 할수 있다면 또 쉽게 풀 수가 있죠. AX는 B꼴이면 A의 inversion을 그 inverse를 구한다면 A의 inverse 곱하기 B는 X일 테니까 당연히 바로 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matrix inverse를 계산해 주는 루틴은 numpy에도 있고 scipy에도 있어요. 형식은 똑같고요. linear algebra 그 linalg 밑에 inv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트릭스 A를 넣어주게 되면 A 인버스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사이파이도 A를 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A 인버스가 리턴이 되죠. 간단한 3x3 매트릭스 인버스를 보기 위해서 이그 예제를 한번 example를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세요. 135251238 이런 3x3 매트릭스를 A의 numpy array 형태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numpy 밑에 있는 matrix inverse 구하는 루틴을 사용해서 a inverse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올 수가 그 요런 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원래 matrix하고 곱하면 되겠죠? 예전에 그 matrix 곱하는 루틴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numpy 어레이에 달려 있는 루틴이죠. A에 dot하고 그 다음에 dot이라는 펑션을 쓰고 그 안에 넣으면 A 곱하기 sum matrix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랑 A inverse랑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맞게 나왔나 여러분이 볼 수가 또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앞에 예제랑 본 예제를 여러분이 꼭 실습을 해보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꼭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예를 연습을 할때 사이파이를 불러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사이파이 부를 때는 뭐 임포트를 하는 게 비슷해요. 일단 import 뭐 사이파이 as something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from 그 import만 끝내고 싶다면 from saifi.dot linalg, ALG 한 다음에 import
IMV라고 하면 인버스 펑션을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앞에 예와 본 예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는 Direct Linear Solver를 사용하는 거, 물론 내부적으로는 LU Decomposition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Matrix Inverse를 사용해서 원래 B Matrix랑 곱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실제로는 Matrix Inverse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 매트릭스가 만약에 별로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매트릭스 인버스는 에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리니어 솔버가 더 스테이블한 결과를 주고 더 정확한 결과를 줘요. 그래서 리니어 프로블럼을 풀 때는, 또는 문제를 리니어 프로블럼 꼴로 바꿀 수가 있을 때는 절대 매트릭스 인버스를 쓰지 말고 실제로는 리니어 솔버를 쓰도록 하세요. 자, 다음 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게 더 정확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는 그 MATLAB 헬프 페이지에서 나오는 예인데요. 그거를 파이썬 꼴로 변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이파이의 linalg 밑에 있는 거를 갖다 쓸 거고요. 넘파이 말고. 일단 매트릭스를, 모양이 나쁜 거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Q는 그냥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D가 문제인데 D가 굉장히 작은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Q랑 B는 랜덤 매트릭스고요. 자, 그래서 500x500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말 디스트리뷰션, 정규분 볼 따르는 랜덤 넘버를 쫙 채워놓고 그거를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랜덤 매트릭스. 그리고 D를, 이건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로그 스페이스에서 이퀄 스페이싱을 했죠. 그렇다면 뭐 그 10의 0승부터 뭐 쭉 나가겠죠. 10의 마이너스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D는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제 A를 계산을 한다면 D 곱하기 Q 곱하기 D 곱하기 Q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numpy 밑에 diag는 뭐 하는 거냐면 어떤 array를 주었을 때 그 array를 diagonal로 하는 matrix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거랑 Q의 트랜스포즈랑 곱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곱한 거를 또 Q랑 곱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B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 B는. B는 답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A에다가 어떤 랜덤 벡터를 곱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게 이 표현이고, 그래서 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Y와 우리가 알고 있는 X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물론 같아야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인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 그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자, A의 인버스 구하는 게 요 루틴이고, 우리가 임포트를 linalg를 임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이제 부를 때는 .inv 이런 형태로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b만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y. 그리고 두 번째, linalg 밑에 norm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provenience norm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랑 x랑 실제로 얼마가 차이 나나 그 에러를 보여주는 루틴입니다. 그게 이제 답에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푼 건지 만 건지를 알려면 실제는 AY랑 B를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residual error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AY랑 B를 빼서 그걸 provenience norm을 구해보면 되겠죠. 해서 해봤더니
매트릭스 인버스로 이 문제를 푼 경우에는 에러는 3.52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residual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리니어 솔버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리니어 솔버를 사용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면 linalg scipy 밑에 linalg 밑에 있는 solve 펑션을 또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 옵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너럴한 그런 매트릭스를 다루는 LIPACK 루틴이 콜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이제 y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에러와 레지듀얼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경우 인버스를 사용해서 매트릭스 인버스를 사용해서 계산한 것보다 다 좋아요. 일단 그 x와 y의 차이도 10의 마이너스 6승 5던 똑같은데 살짝 더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레지듀얼이에요. 레지듀얼이 거의 더블 플래시 전에 그 보통 예상되는 머신 입시점까지 내려갔어요.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고, 레지듀얼은 그 인버스 사용한 경우에 레지듀얼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래서 리니어 솔버가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스테빌리티가 리니어 솔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100% 더 좋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블럼 이렇게 AY는 B 꼴을 풀 때는 절대 매트릭스 인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매트릭스 인버스는. 이렇게 이제 마일드하게 배들리 컨디션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풀리긴 풀리는데 에러가 정말 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제 구글 콜앱에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꼭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우리가 실습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서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그런 그 사이파이 루틴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임플레멘테이션들이 있어요. 그 일반적 매트릭스는 뭐 모른다, 이게 스매트릭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러면 EIG라는 사이파이 리니어 ALG 밑에 있는 펑션을 쓰면 됩니다. 그럼 리턴 값은 W하고 V가 나오는데 W는 아이겐 밸류고요. 아이겐 밸류의 어레이겠죠. 그 다음에 V는 아이겐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겠죠. 각각의 칼럼들이 아이겐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아이겐 밸류만 계산을 하고자 할 때는 eigenvals 이런 펑션을 쓰면 돼요. 계산 속도가 그 아이겐 벡터까지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요.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다른 루틴을 하나 더 돌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그럴 때는 좀 더 빠른 루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플렉스 허미션이거나 허미션 매트릭스거나 아니면 스매트릭 매트릭스, 리얼 스매트릭 매트릭스 경우에는 이 EIGH를 쓸 수가 있어요. 되면 그 허미션과 스매트릭에 맞는 그런 루틴들을 작동을 시켜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계산을 해주게 되죠. 자, 이때도 역시 아이겐 밸류만 필요할 때는 이 H가 붙은 아이겐 벨스에다 H가 붙은 그런 펑션을 부르면 돼요. 자,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려면 다음에 예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줄 한 줄 보면은 이제 numpy를 그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scipy에서 그 밑에 있는 linalg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죠. 그 밑에 eig 펑션이 있겠죠. 자, a를 여기서 간단히 2x2
매트릭스 형태로 주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린 ALG 밑에 있는 EIG. 이건 general 그 매트릭스를 그 풀어서 eigenvalue, eigenvector를 찾아내는 그런 펑션이었죠. 자, 거기서 이제 안에 A를 넣으면 리턴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튜플로 묶여서 나올 텐데 각각을 이제 LA랑 V로 받았습니다. 이 LA는 eigenvalue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x2 매트릭스니까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나올 테니까 이제 원소가 두 개인 그런 어레이가 될 테고, V는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이 되겠죠. 여기서 이게 2x2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데 각각의 칼럼이 이 LA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돼요. 자, 먼저 아이겐 밸류들을 보면은 여기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각각 L1, L2로 다시 받았습니다. 풀어서. 그래서 각각을 찍어 보면 아이겐 밸류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손으로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대로 나오나? 자, 이거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으로 일단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first eigen vector, 그 다음에 second eigen vector는 어떻게 계산하나? V에 계산이 되어 있죠? V는 이제 2x2 매트릭스 형태로, 2x2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2 곱하기 2의 어레이 형태가 되겠죠. 넘파이 어레이 형태가 될 거고요. 거기서 first eigenvector를 계산을 해줬고, 그렇죠? 인덱스 제로가 첫 번째 칼럼 벡터가 될 테니까 그게 first eigenvalue에 대응하는 eigenvector가 되겠죠. 그 다음에 second eigenvalue에 대응하는 eigenvector는 이제 두 번째 칼럼이 될 테고요. 그래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겐벡터가 노말라이즈가 잘 되어 있나 체크를 해보려면 뭐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서 스퀘어루트를 씌워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거 없이 이건 다 리얼로 나왔으니까 V에다가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엑시스 0 방향으로 썸을 해보면 되겠죠. 엑시스 0이란 거는 이게 로우 바이 로우로 넘어가면서 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칼럼 벡터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썸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1, 1이 나왔다. 잘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레지듀얼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아이겐 벡터에다가 원래 매트릭스에다가 아이겐 벡터 곱하는 게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곱하기 아이겐 벡터랑 같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빼서 이제 그 프로비니우스 노움을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해주는 루틴이고요.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예를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사이파이, 넘파이 밑에 있는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루틴들, LU 디컴포지션으로 그 바로 푸는 solve 루틴과 그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하는 루틴, 그리고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계산해 주는 그런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펑션들이 이 사이파이 밑에는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죠. 자, 이게 그 웹사이트 링크를 따라가는 웹사이트인데 보면은 많습니다. 이게 뭐그 매트릭스 모양에 따라 솔브도 많고요. 디터미넌트 계산해 주는 거, 뭐 매트릭스 노움 계산해 주는 거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계산해 주는 거뭐 등등등 많아요. 그다음에 트리 다이어그널 매트릭스에 대한 루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계산해 주는 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트라이 다이어그널 매트릭스 형태의 경우 또 아이겐벡터는 빨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컴포지션을 직접 해주는 거 LU,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중요한 SVD 있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해주려면 SVD를 부르면 되고 등등등 많은 루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루틴들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매트릭스 펑션인데
매트릭스의 익스포네셜을 계산한다든지 뭐 매트릭스의 로가리듬을 계산한다든지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그 시뮬러리티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A를 U 곱하기 어떤 다이고날 곱하기 U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익스포네셜을 해줘도 돼요. 여기서는 그 어프락시메이트 알고리즘을 써서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등등등 계산하는 루틴들이 쭉 나오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페셜 매트릭스를 만드는 루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nonlinear equ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